이제 오후에 아이나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님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함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그때마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자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잘 시작하겠습니다. 예, 또 인사! 제9회 아미나 사회공헌대상, 보건공로대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우 씨, 귀하는 보건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그 공정을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업업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석훈 지방자치공로대상 서귀포시장 이종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실천대상 용대초등학교 교사 김미영 축하드립니다. 대청중학교 교사 김은진 축하드립니다. 예쁘게 웃어주세요. 환경실천대상 주식회사 리마켓 회장 이재구 축하드립니다. 환경실천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처장 정영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3회 아미나 발전 공로대상 한국요양병자중앙회 회장 김영달 축하드립니다. 아미나 발전 공로대상 한국미디어문화협회 회장 이훈희 아미나 발전 공로대상 충남미디어발전협회 회장 김은교 안영환 제8회 아이나 언론상 언론 공로상 전남지방자치신문 발행인 장용열 언론 공로상 뉴스 공포나루 발행인 한은경 김양춘 축하드립니다.
임혜정. 축하드립니다. 제8회 아이낙 언론상 최우수 기자상 인터넷 한국뉴스 부회장 김영도.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인터넷 한국뉴스 부사장 신동환.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경기 매일특집국 국장 김원호.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어린이 환경신문 기자 이무영.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코리아플러스 미디어 부장 최남철.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코리아플러스 방송 부장 김용휘.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뉴스볼트의 사회부기자 정원진.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아시아의 기자 이준호.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캔뉴스 기자 김상하라.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기자상 대한환경일보 기자 이영재. 최우수 기자상 스포츠한국TV 기자 안헌장. 최우수 기자상 백뉴스 문화팀 기자 김이슬. 최우수 기자상 KBS 기자 김장원. 제8회 아이낙 언론상 우수 기자상 인터넷 한국뉴스 취재 부장 정민남. 우수 기자상 글로벌 뉴스 중심 기자 송영희. 우수 기자상 코리아플러스 부장 이규배. 축하드립니다. 우수 기자상 KBS 기자 김미정. 우수 기자상 대한식품의약신문 기자 권오태. 우수 기자상 케어뉴스 취재부장 최명철. 우수 기자상 대한식품의약신문 기자 유경상. 우수 기자상 경찰합동신문 기자 원영호. 우수 기자상 백뉴스 유미디어 팀 기자 김건. 임영장 신문협 전월대학 제1과대학장 조동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역할을 임영장 신문협 전월대학 제2과대학장 이훈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영장 신문협 전월대학 교부처장 김영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